네넷. 손님의 번호표는 73번입니다. 앞에 43팀 남았어요. 구원자 아니야? 여기서 뭐해? 아, 이 가게 말이지? 인기 엄청 많아. 재료 퀄리티랑 특유의 비법 소스 조합이 기가 막히거든. 줄이 하도 길어서 나도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 오랜만에 보니까 먹고 싶네.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오늘 당장은 어렵겠지만 말이야. 다음에 같이 오자. 메피스토 팰리스도 부르고. 뭐, 이 집은 포장 서비스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먹을 수 있긴 한데. 구원자랑 내가 그런 사이는 아니지. 진짜? 여기가 구원자의 방이구나. 왜 멍하니 있냐고? 그냥 좀 너무 많이 시켰나 싶어서. 내가 메뉴 주문 양 조절에 실패하다니, 이런 건 나답지 않은데.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서 그만.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랑 같이 있다 보면 항상 그랬지. 계약하자고? 지금? 그래!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하지 뭐! 설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행할 줄이야. 하지만...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상호 합의 확인.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꾸 예상 밖의 상황에 처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이렇게 평소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건 좀... 얼른 정신 차리자. 뭐, 음식이 너무 많으면 어때? 부족한 것보단 낫지 않겠어? 이따가 귀가 후 돌아올 메피스토 팰리스랑 요리한 입력으로 따로 덜어놓으면 딱이겠는데? 이래봬도 내가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맞아. 인정하긴 싫은데 나한텐 좀 결벽이 있는 것 같아. 정리정돈을 통해서 공간이 잘 가꿔진 걸 보고 있으면 내 생활을 내가 잘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거든. 이거 꽤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공감 못하는 애들도 꽤 있더라. 이러저러 얘기하는 새에 긴장하던 것도 풀렸네. 어때 구원자? 이 닭 요리 꽤 맛있지? 줄이 가득 서고 손님이 모이는 가게에는 항상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어? 메피스토 팰리스랑 유리안 님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왜? 아, 이 요리를 얼른 맛보여주고 싶다고? 응, 그러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구원자는 정령이 어떤 유물에서 태어났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니까 궁금할 법도 하잖아. 나의 기원. 내가 왜 태어났는지까진 알 수 없어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향한 나의 관심은 그 정도 수준일 뿐. 물론 난생 처음 온 에덴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챙겨주고 싶지만 딱히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뜻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의미의 판단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처리하면 곤란해. 네가 그런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걸 타인이나 다른 조직들은 모르잖아? 지금 시점에선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다음부터는 제때 공유해줘. 알았지? 이번에는 내가 커버할게. 나중에 내가 주는 서류만 제출 부탁해. 네, 죄송합니다. 어, 구혼자 보고 있었어? 뭔가 민망하네. 후배가 약간 실수를 해서 잠깐 얘기했던 참이야. 심각한 일일까봐 걱정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이 일을 한 지도 이제 꽤 오래됐으니 말이야. 후배 앞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무슨 일이냐면 아케나인 광장 서쪽에 상업단지가 새로 생기거든. 이런 사업에는 서류가 정말 많이 필요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볼까? 게이트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 허가를 내줄 순 없잖아? 수백 장의 보고서랑 수십 번의 현장 답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 뭐? 일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새 상업단지 입점은 나도 기대돼. 가게가 늘어나면 쇼핑하기도 더 편리하겠지? 지금 내가 쓰는 이 핸드크림도 슬슬 다 써가고 말이야. 어? 너무 많이 짰네. 구원자 바를래? 양이 너무 많아서 도와주는 셈 치고. 응? 상업단지 공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글쎄. 다음 주? 엄청 놀라네. 인간 기준으로는 빨리 건설되는 건가 봐. 이번에는 칼라르 공화국한테 기술 협력을 받았거든. 현장의 마법도 동원하고 하면 정말 얼마 안 걸릴 거야. 정식 개장하면 같이 가자고? 아, 뭐 그래. 나야 좋지. 아, 메피스토 팰리스도 부를까? 시간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응, 알았어. 잘 부탁해. 점점 더 구원자가 신경 쓰이네. 뭐,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어떤 녀석인지 미리 알아두고 싶은 것뿐이니까. 의미의 판단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처리하면 곤란해. 그게 다야. 별 뜻은 없어.
느낌이 와? 구원자는 정말 알 수 있을까? 내가 탄생한 유물의 기원. 갑자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땐 정말 깜짝 놀랐지. 뭔가 민망한데. 뭐지 이 기분? 그보다 아까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구원자가 보기에 나는 어떤 유물에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정리정돈을 좋아하니까 청소에 관련된 유물일 것 같다고? 청소에 관련된 유물이 뭔데? 빗자루? 한참 웃었네. 구원자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 참 엉뚱해. 인간이라 그런가? 꽤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럼 난 용무가 있어서 슬슬 먼저 갈게. 전에 말한 신규 상업단지 있잖아. 현장에 중간 점검 작업이 아직 남아있거든. 딱히 엄청 각 잡힌 업무는 아니고 그냥 쓱 둘러보러 가는 거지만. 구원자는 지난번에 나를 방으로 불러줬지. 맛집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그랬던 것 뿐이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껏 불러줬으니까 너도 한 번? 구원자, 혹시 안 바쁘면 같이 갈래? 아직 개장한 곳이 아니라서 우리밖에 없겠지만. 아무도 없는 게임센터나 아무도 없는 수영장 구경도 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 그냥 가볍게 산책 가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그냥 좀 이색적인 공간일 뿐 재밌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제법 쉽지 않네. 어떡할래 구원자? 힘들면 먼저 돌아가도 돼. 원래는 나 혼자서 할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면 되겠어. 야외 수영장. 오, 꽤 규모가 크네. 잠깐. 뭐야 이거? 내가 살면서 본 풀장 중에서 가장 더러워! 여기 곧 개장하잖아! 무슨 일이지? 당장 담당자한테 연락해야겠어. 수영장 건설은 진작에 됐는데 다른 상업시설 허가 기다리는 동안 이끼가 꼈다고?
개장 직전에 소독약을 끼얹으면 알아서 없어진다고? 그럼 손님들한테 이끼가 녹아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란 뜻이야? 우리 정령들은 고작 그런 걸로는 죽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그렇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기본 일이 끝나면 유리아님께 건의해야겠어. 정령 위생 기본법을 다시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원자는 이쯤에서 먼저 돌아가 줄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청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법 기준으로는 문제 없고 손님들도 겉보기만 멀쩡하면 별 불만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미 알게 된 이상 나는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서 말이야. 원래는 구원자한테 끝내고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떨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구원자 네가 수영장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미안한데. 이따 저녁에 밥 한 끼 사주면 된다고. 그럼 이번엔 부탁 좀 할게. 고마워. 청소 도구 꺼내서 바로 시작해볼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자, 간다, 구원자! 이거야, 이거. 더러운 잔여물이 닦이고 점점 깔끔해지는 느낌. 감찰관의 업무 범위라는 건 사실 꽤 추상적이라서 평소엔 이러저러 잡무를 많이 하는 건 맞아.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말려들게 해서 미안, 구원자. 그러고 보니 나 구원자 앞에서 사복 입은 거 처음이네. 어쨌다고. 이상해. 요즘 구원자랑 있으면 가끔 심란하고 답답하다니까.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구원자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러게. 뭔가 식사 뒤에 상큼한 디저트를 먹고 싶은 느낌이랄까? 그거 알아, 구원자? 피로 회복에는 살짝 신음식이 좋대. 내가 아는 밥집이 있는데 식사 후에 공짜 디저트로 석류 푸딩을 주거든. 청소 다 끝나면 내가 살게. 어때? 그래. 석류는 꼭 보석 같잖아. 난 석류화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 먹는 즐거움도 보는 즐거움도 큰 과일인 것 같아. 기대된다. 빨리 끝내야지. 기적같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연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난... 아, 분하네. 거의 이겼는데. 미리암, 너랑 하는 내기 사격은 항상 긴장감이 있어서 좋다니까. 꽤 좋은 승부였어. 아, 아까 네가 세 턴 연속으로 쐈을 때 생각났는데, 구원자님이 지난 전투에서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인간이라 그런가 엉뚱하실 때가 있어. 민지도 구원자에 대해서 꽤 편하게 말하네. 얘가 원래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애는 아닌데. 그런가? 난 구원자님이 에덴에 오신 직후부터 계속 배워서, 사실 우리 중에는 클레르가 구원자님을 가장 경계했었던 것 같아. 지금은 클레르도 구원자님을 제법 신뢰하는 것 같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왜 다들 그 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야? 한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구원자님이 구원자라서 그런 건지, 인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 중에서도 구원자님이 특별한 건지. 우린 정령이니까 알 길이 없지만 말이야. 적어도 메피스토펠레스랑 유리아님은 구원자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걸 무척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더라. 응? 미리암, 표정이 좀 어둡네. 무슨 일이지? 빨래 끝내선 얼었고, 내일 현장에 필요한 물건도 준비 끝. 아, 침대에 눕자. 아, 구원자는 확실히 좋은 애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미안한데. 밥 한 끼 사주면 된다고? 지난번에 같이 수영장 청소한 거 즐거웠지. 구원자는 나의 기원을 알아낼지도 모르는 유일한 존재. 나의 근원에 가서 다 알지도 모르는. 그건 무척 기대되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해. 난 왜 이럴까? 구원자같이 착한 녀석 상대로 왜 굳이 이런 생각을. 여긴 얼마 전에 구원자랑 같이 청소했던 야외 수영장? 개장했구나. 어느 틈에. 그리고 난 여기서 뭐하는... 구원자? 잠깐, 내가 왜 수영복을 입고 구원자 앞에? 이런 연인간의 데이트가 대체 뭐야? 어? 이 수영장... 밤이 되면 조명이 들어와서... 엄청 예쁘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꿈이지. 미쳤구나.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안 되겠어.
진짜로 이건 나답지 않아. 구원자랑 같이 수영장을 청소한 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꿈을 꿀 것까진 없잖아. 얼른 정신 차려야지. 어? 미디엄 선배!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현장 답사까지 직접 다녀와 주셨다면서요. 괜찮아. 정식 개장일날 점검은 제가 대신 갈까요? 미리암 선배는 집에서 좀 쉬시고요. 사실 원래는 같이 청소도 했고 구원자를 초대할까 했는데. 잠깐 스케줄 확인 좀 할게. 내일 알려줘도 돼? 네! 연락 기다릴게요. 구원자? 지금 구원자를 만나다니 아직 마음 못 정했는데. 내가 너무 놀랬네. 미안. 지난번에 같이 다녀온 상업단지가 곧 개장하거든. 스케줄 관리하다가 그만 너무 집중했네. 이것도 그래. 벚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면 정령들이 자꾸 모이잖아. 꽃놀이 현장에 방문해서 혹시 게이트가 열리진 않을까 관찰하는 그런 일감이 들거든. 꽃 피는 시기에는 창문을 조금만 열면 꽃가루도 자꾸 방에 들어오고. 나로선 여러모로 곤란하네. 벚꽃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대책 없이 아름답게 피는 거랑. 역시 그렇지. 모처럼 직접 청소까지 했는데 궁금하겠지. 나는 받아놓은 입장권이 있어서 구원자한테도 좀 나눠줄게.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확인하고 다시 말해줘도 될까?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할게. 다른 현장도 봐야 해서. 뭐 하는 거람. 어색해 보였겠지? 구원자. 어쩌면 서운했으려나? 그런 꿈만 안 꿨어도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빠지는 곳은 무언가 특별한 계기와 사건이 생겨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어느새 젖어들다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것.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것. 구원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대답이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아. 유리아님께 잘 전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건 정말 탐스럽네요. 양이 좀 많지만 잘 먹겠습니다. 클라라님, 정말 감사해요. 성류는 꼭 보석 같잖아. 난 성류화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미리암님은 체리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취향을 알겠네요. 구원자님, 미리암님을 직접 만나서 나눠주시겠어요? 아, 요즘 미리암님이 업무로 인해 바쁘신 것 같다고요? 상업단지에 같이 가기로 한 약속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랬군요. 그럼 소포를 보내볼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뽁뽁이도 나눠드릴게요. 응? 구원자님도 우편 업무 보러 오셨나요? 업무는 아니고 미리암한테요? 요즘 바빠 보여서. 그렇군요. 사실 미리암 요즘 스케줄이 딱히 그렇게 바쁜 것 같진 않던데. 지난번에 구원자님에게 꺼냈을 때 그 미묘한 반응도 그렇고.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구원자님, 요즘 미리암이랑 자주 노시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잘 맞으셨나요? 네? 아, 지난번에 직장 후배를 잘 챙기는 것 같았다고요? 맞아요. 미리암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구원자님 처음 에덴 오셨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그런 걸 부담스럽지 않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자님이랑 미리암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전에 미리암이랑 같이 상업단지 청소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로제랑 클로이도 거기 놀러 갈 거 엄청 기대 중이에요. 너무 들떠서 문제죠. 구원자님은요? 미리암이나 메피스토펠레스랑 가실 것 같다고요? 그럼 저희도 거기서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때 뵈어요. 아케나인 신규 상업단지 안내 팸플릿. 맛있는 음식점이나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노래방, 페인트볼 사격. 소중한 분과 함께 방문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 하... 그 애랑 함께 간다면 분명 재밌겠지만 이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 하... 맞아. 나는 이 기분을, 이 마음에 인정할 자신이 없어. 구원자님, 그럼 이제 출발하실까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응? 무언가 신경 쓰이시는 것 같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오늘 돌아다닐 코스에 인기 맛집이 있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요. 아쉽지만 미리암님과는 다음 기회에 함께해요, 구원자님. 벌써 점심때잖아. 결국 계속 고민하다가 안 나갔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누워서 민기적대다가 이날이 와버렸네. 나는 대체 구원자랑 뭘 어쩌고 싶었던 걸까. 정신 차리고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자. 정신 차려. 구원자가 어찌됐든 내 생활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아, 우선 우편물 확인부터. 이건 구원자가 보낸 택배잖아. 내용물은 성류? 성류는 꼭 보석 같잖아. 난 성류화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 먹는 즐거움도 보는 즐거움도 큰 과일인 것 같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메모도 적혀있어. 클라라가 준 걸 나눠준 거라고. 친구도 많지. 맞아. 구원자를 좋아하는 정령도, 구원자가 좋아하는 정령도 두 손으로 다 못 셀 만큼 차고 넘칠걸. 그 사이에서 내가 굳이 뭘 해봤자 이상하고 어색해질 뿐. 나도 알고 있지만 말하고 오늘 만나러 갔으면 뭔가가 바뀌었을까.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데. 이 성류 새빨갛지도 검지도 않아. 모든 게 애매해. 나 완전 바보네. 이건 꼭 마치 솔직해지지 못한 자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